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 런던을 방문해 교통과 환경 분야의 성공 사례를 견학했습니다. 두바이와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 방문지인 런던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29일 영국 여왕에 이어 의전서열 2위로 8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임기 1년의 선출직 런던의 금융 재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런던 로드메이어 존 스튜터드와 만나 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30일에는 영국의 새로운 금융 중심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템즈강변의 카나리워프 지역을 돌아보고 이 지역의 금융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, 생활 환경 인프라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뉴햄 지역을 방문해 그 지역 시장으로부터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 준비와 도심 재개발 추진 경위, 교통체계 개선 등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한편 저녁 6시 30분에는 아시아 하우스의 초청으로 영국의 학계 및 문화계 인사들과 만나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유럽 4개국 방문에는 총 26명의 관계자들이 동행을 했는데 그중 서울시청 출입기자 6명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. 서울시가 기자들의 여행경비 2,900만원 전액을 부담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오 시장의 해외 시찰에는 경향신문, 국민일보, 서울신문, 연합뉴스, CBS, YTN 기자들이 동행했는데 순방길에 동행한 언론사가 지금까지 쓴 관련 기사는 대부분 서울시 홍보성 기사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언론개혁 시민연대에서도 서울시가 홍보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기자를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. 오 시장 일행은 31일 런던을 출발 마지막 순방지 이태리 밀라노로 향했습니다. 영국 런던에서 EKN 뉴스 김홍민입니다.